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서울에 올해 첫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입원이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입원 중에도 가능한 2만 원 상해 플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도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여성 CI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오늘 강의는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입원 중에도 가능한 2만 원 상해 플랜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11월의 첫날입니다. 네, 11월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시청자님, 겨울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눈, 스키 등이 기다려지는데요. 네, 오늘은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해 사고를 대비한 입원 중에도 가능한 2만 원 상해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사고의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골절이죠. 골절이 진단을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운동하다 넘어져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넘어져서 골절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연령별 낙상 입원율을 보시면은요,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한 8배 정도가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2.5배 정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깊은 계절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하고 또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한데요. 연령별 보시면 낙상사고로 위험하는 부위가 나이별로 다 다른데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손목에서 골절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고관절로 인해서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낙상하는 경우에 척추나 대퇴골이 낙상돼서 골절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성의 대퇴골 골절은 사망 위험률이 유방암하고 사망률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특히나 척추 골절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14.6%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 골절, 화상, 탈구가 되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님들 냉동실 문 열다가 딱 떨어져서 골절 진단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랑 등산 갔는데 미끄러져서 골절 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손목에 갑자기 힘이 빠져서 머그컵을 놓치는 바람에 발등에는 골절, 뜨거운 물은 또 온몸에 화상을 입으시는 경우 많이 있으십니다. 여름에 땡볕에 일하다가 아니면 휴가철에
낮에 활동하다가 밤에 와보니까 간지러워서 보니 수퍼성 화상 입는 경우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50대 분들 손주 봐주시다가 손녀가 달려오니까 빡 앉다가 엉덩방이 쪄서 골절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실생활에 골절당하시는 화상, 탈구가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장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만 원대에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입니다. 시니어 특정 상해 진단 치료비로 만약 진단을 받으시면 부위별 합산을 해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만약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셨다 하면은 1,0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해 중환자로 첫날부터 입원하시면 하루에 20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 상해로 수술하거나 골절로 인해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침을 맞으시거나 한방 물리치료를 하시면 10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다 보장이 가능하신데요. 만약 깁스를 하셨다 하면 한 번에 2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응급실 내원을 하시면 3만 원, 만 원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신데 이 모든 보장이 2만 원대에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추에 골절이 됐다 하시면 4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대퇴골이 골절이 됐다 하시면 30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나이가 드시면 기침 한 번에도 늑골이 골절이 됩니다. 그러시면 50만 원이고요. 턱 벌리다가 턱이 탈구가 됐다 하시면 100만 원이고요. 허리를 삐끗해서 요치에 탈구가 왔다 하면 100만 원인데 이 모든 보장이 다 2만 원에 보장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어떤 분들이 이런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수 조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만 하지 않으면 모두 인수입니다. 사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준비하실 수 있는 나이는 50세부터 80세까지. 중요한 거는요, 직업에 상관이 없이 다 인수가 가능한데요. 알레르무가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뭐만 물어보냐면 직업이 뭐냐? 나 주부다? 아니면 나 일하고 있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보상의 특징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횟수의 제한이 없고요. 감액 없이 무한적으로 반복, 매번 똑같이 정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 많이 어르신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입원에 있으시면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침대가 높기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골절, 2차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레르무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주부거나 아니면 지금 입원을 하고 하더라도 뭐든지 다 준비가 되시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죠. 20년 납, 20년 만기로서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이 2만 원대로 최대 100세까지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0세, 60세, 70세 전부 2만 원대에 이 모든 보장을 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2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치킨 한 마리 요즘 2만 원이죠. 그리고 짜장면 세트 A 2만 원입니다. 만약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덜 먹고 짜장면 세트 한 번 덜 먹으시면 이 모든 보장을 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50세의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50세의 나를 위해서 또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위해서 2만 원 갖고 준비할 수 있는 보장 괜찮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겨울철입니다. 낙상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입원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준비하시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골절에 쉽게 골절이 쉽게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서 입원 중에도 보장 가능한 2만 원 상해 플랜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보험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보험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은 올해 44살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예. 2년 전에 가입하신 그 보험에 대해서 좀 문의하셨는데요. 예. 이분이 그 중요한 것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과연 그 가입하신 보험이 그 적정한지 또 어떠한 보장 내용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가입하신 그 보험은요, K사의 여성 CI 보험이고요. 가입하신 거는 2016년도에 가입하셨고, 보험료는 한 2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좀 저희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예. 그 K사 여성 CI 보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방송에서 CI 보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이 뭐냐면 여성 CI, 그러니까 CI 보험도 종신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신 보험에 CI 기능이 탑재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종신 보험이라는 건 뭐냐? 사망을 전제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입할 당시에는 42살, 현재는 44살인데 현재 미혼입니다. 아나운서님, 만약 미혼이시라고 한다면 네. 사망보험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생존보험,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노후에 대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이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미혼인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한번 그 담보를 보면서 제가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 여기에 지금 주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특약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주보험, 사망보험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나운서님이 보실 때 혹시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떠한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좀 중요한 것들이 3년 갱신인 게 좀 눈에 띄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주 매 눈으로 정확히 네. 보셨네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그 두 번째 CI 보장이라든가 암진단 특약이라든가 수술 특약이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갱신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게 뭐냐면요. 더군다나 지금 40대 정도가 되셨다면 만약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그 갱신이 한 10번 이상이 되셔야 돼요. 예. 물론 갱신이 되면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절대로 느끼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재 40이 아니라 50, 60이 가면 그 보험료의 인상폭은 굉장히 큽니다. 위험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장에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제가 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분이 지금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신보험, CI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주보험에 보면 7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주보험에 있는데 보험료가 16만 8천 원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뒤쪽을 보니까 CI 할증 특약이라고 또 있어요. 이분이, 이걸 보니까 이분이 아마 어떠한 그 가입할 당시에 치료력이 있거나 아마 그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할증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11,975원에 대한 보험료 토탈 합쳐서 한 18만 원이 넘는 돈에 그 20만 원 정도에 한 18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이 거의 사망보험금에 예. 그 편중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보시면 주계약이 7천만 원이에요. 돌아가시면 7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18만 원을 지금 30년 납입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총 납입 금액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6,500만 원을 내고 혹시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럼 7천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보험은 CI 보험이기 때문에 꼭 사망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CI 주보험 안에 이 CI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보험에 보면 7천만 원이 돼 있고요. 그 주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 보험과 진단 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험금 기간 내에 만약 사망을 하실 때 그 지급을 하는 건데 혹시 그
보험 기간 중에 진단급여거든요. CI보험금이 지급이 됐을 때랑 CI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을 때의 보험금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여기서 보면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그 30%밖에 안 나가고요.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7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급여급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CI에 대한 건데요. 중대한 질병, 뭐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 뭐 중증 치매 진단비 이렇게 CI 진단을 받았을 때 기본 보험료의 70%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CI 보험에 이렇게 보면 뭐 30%형이냐, 50%형이냐, 70%형이냐 여기서 아, 이 보험은 70%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시면 만약에 중증 질환 예를 들어 CI에다 발병을 하시면 7천만 원에 70%, 4,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CI 진단이 한 16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어느 것을 먼저 받으면 이 담보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또 뭐 중대한 뇌졸중을 걸렸다? 그러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두 번째 CI 진단의 담보를 꼭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이 보험이 이분 같은 경우는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 우리 일반적으로 그 걸릴 수 있는 그것보다는 좀 그 아주 특수한 상황,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만 받을 수가 있고요. 진단비. 더군다나 사망보험금의 위주로 모든 보험료의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이 지금 여성 CI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여성 보장 특약을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아 여성 보장 특약에는 어떤 걸? 야 이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을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좀 좋은가? 네. 그랬더니 일단 여성 생식기암의 진단금으로 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궁암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요. 그다음에 유방 절제 및 수술 보존 급여금으로 해가지고 만약 유방암에 걸리면은 유방을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증 루푸스 신염 또는 중증 재상 빈혈성 이런 거 할 때 또 2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할 때 200만 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번하고 2번 정도만 우리가 좀 그 받을 수가 있고 네. 3번이랑 4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낮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여성보장특약이라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다지 그렇게 뭐 좀 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진단특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CI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대한 암이지만 일반적인 암에 걸리면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또 암진단특약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보면 암진단을 보면은요, 암으로 진단을 확정되었을 때 여기서 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제외되는 겁니다. 천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제재렴 대장점막염 받을 때는 200만 원이 나가고 경계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400만 원이 나가는데 일단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천만 원 나가는 게 좋지만 그 두 번째 지금 기타 피부암이나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장점막내암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웬만한 회사가 이렇게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네. 대장점막염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이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200만 원이 나오면 좋겠어요? 당연히 일반암으로 좀 진단받아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럼 그거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험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좀 변경을 할 때 좀 참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2대 질병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2대 질병이라는 거는 뭐 뇌하고 심장이겠죠? 보면 2대 질병 진단 확정이 됐을 때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각 천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뇌출혈만 보상을 합니다. 생명보험회사다 보니까 뇌출혈만 보상을 하거든요. 기왕이면 뇌질환은 뇌졸중, 더 넓게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담보하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암 직접 치료 의원특이나 CI, 뭐, 이런 것들은 입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 맨 밑에 그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게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및 부담보 면책 기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가입할 당시에 그 전에 무슨 치료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 12지장 같은 경우는 전기간 부담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하시면서 용종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수술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마 이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간 부담보로 돼 있고요. 또 신장 같은 경우는 5년 부담보, 또 요추부나 천골, 미골부는 3년 부담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전기간 부담보가 있고 또 이런 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전기간 부담보하고 이 기간 부담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간 부담보는 전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과 보험을 가입한 이후 그 5년 동안에 만약에 치료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5년 후에는 그 전기간 부담보가 풀립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3년이나 5년 기간 부담보는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그 풀려서 그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간 부담보하고 5년 부담보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전기간 부담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위 12장에 전혀 그 병원 기록이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셨다거나 거기에 대한 치료력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5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5년 동안은 전혀 병원 기록이 없어야지만 5년 후에 풀립니다. 어쨌든 5년 안에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이 되시는 거고요. 이런 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치료력은 관계없습니다.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지나시면 보험회사에다가 그 기간에 대해서 나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담보를 삭제해달라 요청하시면 그거는 그 없어지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이 지금 44살이시고요. 그 다음에 미혼이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30년을 납입을 하신다는 6,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집을 제외한 나머지로서는 제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보험이라도 다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내 몸에 딱 맞는 거를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은 일단은 이 보험은 몸에 안 맞는 거로 판단이 네. 돼요. 그래서 감액을 하셔서 굉장히 보험력을 낮춘 다음에 그 유지를 하시는 방법과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후제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입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28년을 더 납입을 하신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직도 저 젊으시고 44살 정도가 되셨다라고 하면 갱신형 담보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금 말씀하셨던데 지금 그 새로운 만약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담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 부담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약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심사를 할 때 또 보험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지만 어떤 회사는 전기간 부담보로 해서 또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실 때는 심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승인이 난 전제 조건 하에서 보험을 정리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K사의 여성 CI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위한 CI보험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사항들이 다 특약이 모두 갱신이었던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 가입하신 분께는 조금 보장의 폭이 아쉬웠던 그런 보험 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증권 확인해 보시고 내 증권도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어떤 고민 네네. 있으신가요? 아, 제가 2013년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예. 이게 보험 처음 가입할 때는 8만 원 정도 보험료 냈는데 지금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 원 좀 넘게 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료가 도대체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스럽고. 예. 제가 아직 실손보험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실손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알겠습니다.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48살이요. 네, 48이시고요. 증권 예.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이 가입 시에 보험료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수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48살 되신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를 100세 만기로 25년 납 2013년도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8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1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 주셨는데요.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데 이걸 유지해야 할지 궁금하고 또 실손 보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험 하나 준비하고 계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은 빨리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험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 25년 납에 이제 8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만약 이 보험이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납입하시는 보험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주요 이제 사망 말고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진단금이 전부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아, 시청자님 알고 계시나요? 아, 예. 그래서 보험료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10만 원 조금 더 돼요. 아, 10만 원 조금 넘으시고요. 예. 그러시면 시청자님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진단금이라고 해서 그 질병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만약 이 보험료가 3년마다 오른다고 하면 최대 아마 제 생각에는요. 2,400만 원이 아니라 한 대략적으로 4,5천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지만 이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암이 2천만 원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이세요. 네. 암은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험에는 보장의 범위가 좀 작아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대장 점막 내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20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발병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병 확률 100%로 봤을 때 10%의 보장을 갖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비갱신으로 2,400만 원 내시고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걸리시면 2천만 원밖에 못 받으시면 거의 내 돈을 내시고 받으시는 건데 이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계속 오르실 거예요.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40대신데 적어도 15번 정도는 갱신을 해야지만 이 보장을 완벽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 측면에서는 좀
그 많이 비싼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장의 범위로 봤을 때도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100% 보장이 아닌 10%의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를 더 넓은 5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는 정리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이 보험을 다시 준비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보장을 볼게요. 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 일반 암을 일단은 3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은 물론 비싼 돈을 들여야지만 보장이 준비가 가능하신데 선생님께서 지금 10만 원 정도 납입하시다가 갑자기 20만 원, 30만 원 납입하라고 하면 유지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보장되는 거 2천씩 준비하시는데 2천만 원은 사실 보장이 진단금은 한 번만 받으시면 그 다음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진단금은 천만 원만 준비하시고요. 이에 따른 수술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뇌, 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진단금하고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지만 공백이 없는데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모든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주요 심장이나 뇌, 장기에 대한 34대 질병 수술비 200만 원씩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선생님 시청자분의 연령층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면 실비에 대해서 다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진단금은 그 회사마다 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지만 무해지 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해지요? 무해지. 아, 그거는 뭐예요? 네, 무해지 보험이 뭐냐면요. 요즘은 네. 저해지, 무해지 많이 이렇게 보험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무해지는 납입하는 중간, 그러니까 납입하는 동안에는 혹시나 해지하시면 해지한 급금이 없는 대신에 만약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한 20, 30%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연령층에서는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진단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굵직굵직한 질병이나 있기 때문에 소소한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인과 질환 쪽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청자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거죠? 네, 아직은요. 그러시면 주위 분들, 친구분들 보시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어떤 병이 있을까요? 뭐 친구들 암이 좀 요새 뭐 갑상선암, 자궁암, 네, 예, 유방암. 그렇죠. 여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침 한 번 해도 찔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시고 아, 네. 부인과 네. 쪽으로 자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혹이 생긴다던가 이럴 때 수술 한번 할 네. 때마다 보장 받으시면 더 좋으시잖아요. 예, 네, 이런 네. 쪽으로 큰 암이나 뇌, 심장 이외에도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부인과 쪽으로 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나 허리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 보면은 뭐 허리로 인해서 뭐 디스크 시술이나 수술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러면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치거나 아파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허리, 요 생식기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성을 한 거 보시면 지금 10만 원 정도 납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예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을 유지 못하시면 계속 바꾸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진단금, 또 실손보험,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받으시는 이런 부인과 쪽이나 이런 그 수술비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갱신이고 여태까지 내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나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예.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 네? 갱신되지 않고
제가 보험료 내는 기간만 보험료를 내면은 이제 그냥 보장을 계속 쭉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전보험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1년 한 번씩 지금은 가입하시면 1년 한 번씩 갱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 오르지만 그 이외의 보험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전화 잘 주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중요한 항목들이 전부 다 갱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좋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무해지 보험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 플랜 제안해 드렸거든요. 네. 예. 오늘 방송 끝나고 궁금한 점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봤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아, 예,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딸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에 다니게 돼서요. 예. 적금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 누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그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예. 네, 사실은 그 변액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게 요새 뭐 주식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하는데 변액보험 이게 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전문가분께 물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4살이요. 네, 올해 24살이시고요. 그러니까 좀 저축성 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다른 보장성 보험에 대한 준비는 따님 앞으로 돼 있는 게 없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거의 다 했어요. 아, 준비를 많이 뭐 해주셨고요. 실비라든가 뭐 암보험 예. 이런 건 했는데 네. 변액보험을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추가적인 질문 해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아,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이 24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본인이 24살 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따님이 24살인데 올해 대학을 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되셨나 보네요. 네, 굉장히 졸업하기 어렵다고 전에 하는데. 취직됐어요. 아이고 예.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 따님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액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변액 보험이라든가 아마 변액 연금을 추천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변액 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사회 초년생들은요 기본적인 네. 재무 그 설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셔가지고 이런 재무를 좀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라고 하는 거는 한 2, 3년 안에 그럼 써야 될 거, 3년 안쪽으로 써야 될 걸 단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5년 전으로 하는 건 한 중기로 보시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일 것을 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한 네. 3년 이전에 써야 될 거는 좀 은행권을 좀 인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나으실 거고요. 네. 그다음 한 중기 자금 정도는 뭐 증권사의 그 적립식 펀드라든가 뭐 이런 것 네. 쪽을 좀 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고 네. 장기 쪽은 지금 추천받으신 변액 연금을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그 문의하신 게 또 제가 이제 보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그 증권 펀드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변액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장기 상품에 가입하시는 그 변액 연금에는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시 이율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네. 어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그 투자형 상품인 변액 연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공시 이율 현금은 어떤 거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네. 이 정도의 이율로 굴려서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변액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소비자한테 그 보험료를 받아서 일정 기간 네.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는 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그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지금 금리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죠. 그렇죠. 많이 낮죠. 지금 네. 은행에다가 만약에 그 적금을 하시면 한 네. 10년 있다가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을 비하면 지금 은행 적금 금리가 한 1.5% 뭐 제일 비싼 데가 한 2%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자 소득세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2.5%에서 한 3% 보는데 명목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 그 금리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1998년도 IMF 시절에 금리가 한 20%까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금리는 지금 그 알다시피 너무 낮기 때문에 공시이율형 네. 연금으로 하는 것은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 10년 이상의 그 평균 최저 보증 이율이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대한 그 연금에 그 투자를 했는데 0.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돈을 외력 까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방법은 두 가지만은 변액 연금밖에 없다는 얘기죠. 투자형 상품. 네.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따님이 하시는 거는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한 번에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일시납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변액연금 이렇게 변액 투자에 대한 그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은요, 만약에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10년 이상의 만약 유주를 했을 때 평균 펀드 수익률이 한 6%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의 변액 그 펀드에 보면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분할로 납입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 왜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은 주식이 좀 올랐지만 요 최근에 굉장히 주식값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1998년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에 연금이 주식이 포인트가 3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그 주식의 그 포인트가 2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8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1998년도 20년 전에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해서 그냥 쟁겨놨다라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8억이 된 거예요. 아.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만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DCA 효과라는 어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해서 내가 그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변액밖에 없다고 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추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네.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뭐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가시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거 권해드리고요. 네. 만약에 그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으세요. 네. 뭐냐면 이 그 연금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일단 기본보험료하고 추가납입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어리시니까 일단 기본보험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유가 될 때마다 그쪽에 추가 납입을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게 추가 납입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추가 납입을 권해드리냐면 이 추가 납입할 때는 수수료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좀 고르세요. 그러면 아, 사업비를 안 떼니까 네. 온전히 그것이 전부 특별계정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네.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네. 뭐 중도인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시고 조금 네. 더 좀 들어가서 보신다면 변액보험에 네. 가입을 하시면 그 네. 펀드에 대한 펀드 운영 수수료를 좀 회사마다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펀드 수수료가 좀 싼, 그 펀드 그 운영 수수료가 싼 거냐 그걸 좀 보시면서 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각 그 펀드에 대한 그 누적 수익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 그런 것들은요, 보험 가입을 하시면서 그 보험회사 그 하는 그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하면 다 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네.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만약 따님의 그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아마 그 따님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그 아마 얘기를 하실 거고요. 아.
뭐 저도 이렇게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따님 앞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액연금 상품 생각해 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네.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또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보험 상담 남겨주고 계신데 문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12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심장질환 약을 먹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건강 염려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아,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 동맥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 관상 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걸 협심증이라고 하고 막히는 거를 그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 만약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겨울철 추위로 인해서 혈관이 축소된다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특히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 아니면 심장 혈관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범위는 많이 안 되지만은요. 이런 경우에는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약으로 치료되기보다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개복해서 눈으로 보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카타타 수술이라고 해서 네. 현미경 봐가지고 수술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나 심장이 약하시고 혈관이 약 그 좁아지신 분들 심장이든 혈관 질환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술비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 보내주신 분 참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머님 실손 의료비 보험이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실손 보험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내가 쓴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 하고 계속 내가 유지할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한 60 정도가 넘으시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험료 부담이 느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이 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없으시면 나중에 이 실손 의료비의 그 유지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떠한 그 비갱신형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비 정도는 어느 정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진단비, 그러니까 그 3대 진단비니까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요. 특히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좀 정액적으로 해서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만 내시면 100세까지 그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수술비 보험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그 실비 보험을 유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 내가 내는 어떤 그 병원비에 대해서 한 많은 부분은 좀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준비하신다면 좀 부담을 덜어볼 수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2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